안녕하세요. 성우 윤미장입니다. 제가 식탁 위에 도마도 이거 주스라 그래야 되나? 잼은 아니고 지금 만든 걸한 병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 도마도를 제가 이제 한 줄을 한 30m짜리를 심었는데 이제 그 왕도마도하고 이제 대추방울 도마도하고 노란 도마도하고 이제 세 가지를 심었는데 그 초기에는 참잘 됐었는데 워낙 올해는 비가 계속 오다 보니까 장마 때 이제 거의 죽고 지금은 이제 몇 포기 안 살아 있습니다. 근데 내년부터는 제가 도마도 심을 때더 올해보다 두둑을 좀 높이 긁어올리고 최고 메마른 곳에다 심어가지고 서리 올 때까지 죽지 않고 따먹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작년에는 물론 올같이 비도 안 왔지만 전혀 도마도 늦게까지 한 포기도 안 죽어가지고 늦게서 따가지고 저기 12월 달까지 스티로폼 상자에다 놔둬서 있는 대로 골라 먹고 그랬는데 올해는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이미 죽어가지고 이제 소용이 없고요. 제가 이제 올해 도마도를 몇십 년 동안 이제 심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그 저희 옆 동네 어르신이 이 도마도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건강에 최고 좋고 또 남자들 전립선에도 엄청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도마도를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심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 어르신은 저희 집에서 1년이면 한 50포기를 꼭 사가지고 가셔가지고 그큰 왕도마도만 심는데 슈퍼도타랑을 이제 주로 심는데 그게 맛이 좋고 그래서 이제 그걸 꼭 사가셔서 심으시는데 따면은 이제 뭐 노란 컨테이너 박스로 두 개고 세 개고 따면은 그거를 이제 큰 이제 꺼묵솥이다 이제 삶아가지고 이제 그 껍질을 이제 벗긴 다음에 거기다 이제 불을 가해서 이제 끓인 다음에 그냥 담아도 되는데 꿀을 한 병을 거기다 쏟아서 같이 넣어서 한번 주워서 끓인 다음에 페미리병에다가 딱딱 소독을 한 다음에 엎어놨다가 거기다가 매 수십 병을 이렇게 몇번 담아서 뭐 저온 창고도 안 들어가고 서늘한 곳에다가 잘 이제 보관하셨다가 이제 겨울부터 계속 봄까지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손자들이 이제 오면은 그거를 후라이팬에다 쏟아가지고 적당히 데워서 이렇게 주면은 아주 맛있다고 잘 먹는다 그러는데 저는 이제 그동안에 도마도를 쭉 심으면서 올해 처음 이제 도마도를 밭에서 도마도 나무에서 아주 빨갛게 익을 때까지 아주 기다려가지고 이제 잘 익은 도마도를 이제 따가지고 저도 이제 집사람이 이제 냄비에다 이제 그걸 끓여가지고 거품을 살짝 벗긴 다음에 다시 또 그거를 이제 끓여가지고 이제 저도 지금 이제 병이 아주 딱지 않아서 이제 못 갖고 왔는데 이제 보통 병 하나에 한 요만한 2리터짜리 하나 사려면 한 5, 6천 원이면 사더라고요. 그럼 그거를 제가 올해 몇개 사다가 그걸 이제 집사람이 끓여가지고 이제 병에다 담아가지고 이제 저희 이제 아는 분도 한병 주고 저희 셋째 며느리도 이제 그걸 하나씩 줬는데 이제 원래는 거기다가 이제 무슨 뭐 설탕을 넣거나 뭐를 넣으면은 그게 더 당이 있어가지고 이제 오래 갈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도마도만 잘 익은 도마도만 이제 따가지고 이제 끓여서 이제 병에다가 이제 넣어가지고 이제 딱딱 잠궈서 저희는 이제 저온 창고가 있으니까 냉장고보다 저온 창고가 넓으니까 저온 창고 온도가 한 5도에서 6도 정도 나오는데 거기다가 제가 이제 넣은 제가 이게 지금 한 달이 넘었습니다. 한 달이 넘었고 이제 또그 안에 이제 한달 동안에 이제 큰 병에 들은 거는 이제 제가 하루에 한두 잔씩 먹어보고 그랬는데 굉장히 맛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도마도를 잘 익은 도마도로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여기 아무것도 안 넣기 때문에 얼마 안 가서 혹시 변질이 되나 생각을 했는데 전혀 한 달, 이게 좀한달 정도 이제 좀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변질이 안 되고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뚜껑을 따면은 소리가 날 정도로 굉장히 좋아서 내년부터라도 도마도를 심으시면 도마도 많을 때 이렇게 도마도를 삶아가지고 거품을 벗긴 다음에 다시 한번 끓여서 병을 소독한 다음에 넣어서 꽉 잠궈놓고서 냉장고나 저온 창고 있으신 분들은 좀 보관을 하면 한달 이상 드실 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기다가 좀 당을 가하면은 그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어르신들은 몇 달을 두고 먹어도 된다는 바라는데 저는 이제 이게 한달 조금 넘은 거라 아직도 보관은 안 해봤기 때문에 이제 얼마를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한달 넘을 정도로 지금 지났는데도 전혀 변질이 안 되고
먹어보면 오히려 굉장히 달고 맛이 좋아가지고 저는 이제 내년에 특히 슈퍼도터랑 큰 도마도를 좀 많이 심어가지고 좀 이렇게 병도 더 사고 해서 좀 많이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마도는 그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그 추천을 할 정도로 그 도마도는 그 사람 몸에 굉장히 좋기 때문에 특히 그 전립선에도 이 도마도를 그 불에 가해서 드시면 더 효과도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도마도가 굉장히 몸에 좋기 때문에 제가 그 육류를 했지만 도마도 모드론 집집마다 꼭 봄에 모종 사러 오시면 몇 포기씩 꼭 사서 심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도마도는 이제 슈퍼도터랑 큰 도마도도 있고 아니면 대추방울 도마도가 요즘은 또 맛있고 이제 일반 도마도보다는 이제 대추방울 도마도를 많이 심고 그다음에 노란 대추방울 도마도도 또 요즘은 그 당도가 굉장히 높아가지고 그것도 많이 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는 제가 대두 도마도도 좀 이제 많이 이제 심고 그랬는데 대두 특히 도마도는 그 소금도 조금 뿌리고 심으면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도마도를 좀큰 도마도를 많이 심어서 이건 이제 뭐 잼은 아니고 주스라고 그래야 되나 그래서 이걸 좀더 많이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다 이게 컵이 좀 투명하지는 않은데 이거 도마도는 올해 이제 요집 앞에 화분에다 심었는데 이제 제가 아까 먹으려고 땄다가 영상을 찍기 위해서 제가 그냥 잠깐 여기다 담아놨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 한번 이걸 따로 보면 이게 아까 한번 땄기 때문에 소리가 안 나는데 아까 땄을 때는 이게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따로 보면 굉장히 이거는 이제 물을 안 넣고 도마도만 잘 익은 도마도를 갈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게 좀된 편인데 좀 마시기는 그냥 그런 대로 먹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색깔은 이렇게 이제 빨간 색깔이 나는데 컵 되게 크네. 그래, 이걸 갈아서 하면은 이제 물만 있고 이 건더기가 없는데 이제 이건 갈지 않고 그냥 끓여서 그대로 담아놓은 거라 조금 덩어리가 있긴 하는데 뭐 먹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고 물론 숟갈로 떠서 드셔도 되고 아니면 지금 보면 색깔도 지금 이제 밤이라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생각보다 이제 제가 먹어보면 굉장히 맛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뭐 말씀드려야 소용없고 내년에는 꼭 도마도를 잘 익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빨갛게 익은 도마들 이렇게 해서 드시면은 진짜 먹어보신 분만 아실 정도로 맛이 엄청 좋아가지고 여기다 이거 만들 때뭐 아무것도 넣지 않았습니다. 도마도 딱잘 익은 도마도만 만들었지 여기에 설탕 조금도 안 들어가고 어떤 것도 넣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맛이 없을 것 같아도 도마도가 잘 익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맛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내년에는 꼭 도마도를 심으셔가지고 한번 요렇게 해서 드셔봤으면 해서 제가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이상으로써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조금만. 진짜 이 맛은 어디다 표현을 못해. 더 달아지는 것 같아요. 숙성이 돼서 그런가. 자꾸 먹고 싶어 그냥 이거. 숙성돼서 그러나 보지. 응? 숙성돼서 그러나 보지. 진짜 맛있어. 와. 진짜 너무 맛있다.